쌀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쌀 때문에 군신 걱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나라가 행복해. 정말 이 배급 타던 그런 광경을 딱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말 표현이 정말 풍부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수경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요. 언니, 오늘은 제가 먹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언니가 회계라는 그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직접 배급을 줘본 사람으로서 언니한테 실질적인 북한의 배급제 제도와 또 한국에서 와서 느낀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어땠어요? 한국에 와서는 쌀 때문에 걱정해보지는 않잖아. 그렇지. 북한은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막 집에 쌀을 뭐 일용 거를 쌓아놔야지 지금 마음을 안정을 가지고 살고 뭐 이러잖아. 쌀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쌀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해. 쌀도 골라먹더라? 쌀도 골라먹지. 무슨 쌀? 쌀? 무슨 쌀? 찰기 있는 쌀? 뭐 무슨 쌀 하면서. 야. 근데 북한은 세상에. 군값이잖아. 군값이 쌀이. 내가 있던 외야부리 쪽에 외야부리 광산도 굶을 왜 캐? 쌀을 살고 있어서 캔단 말이야. 굶을 팔아서 그냥 돈만 생기면 쌀을 사들이는데 어떤 집들은 쌀을 사들이는데 내가 배급을 6년도부터 한 8년도까지 그때까지는 배급제가 있는 기업도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외야벌이 광산 쪽에서는 배급을 줬거든. 굶을 캐야 그 사람들이 먹어야 굶을 캐니까. 근데 여기는 쌀 때문에 고민하거나 뭐 쌀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없지. 쌀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상말했잖아. 줄을 서서 쌀을 타느라고 막 이렇게 자루 들고 나가고 이게 없잖아. 없죠. 보기 너무 힘들지 그런 환경은. 그러니까 쌀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쌀 때문에 군신 걱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나라가 행복해. 그러고 보면 내가 배급제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좀 여기 시스템하고 그쪽 시스템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좀 얘기가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북한의 배급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얘기하자고 나면 얘기해 줄 수는 있지. 예, 해줘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시장에 나가 사 먹으면 그만이요. 그치. 배급제 때 근로자들이 또 많잖아. 그것도 뭐 그냥 주나 그냥 이렇게 막 퍼지지 않잖아. 기장하고 누구네도 뭐 김떨떨이 이떨떨이 뭐 해가지고 기장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주잖아. 주는데 사람들이 하도 타다 나니까 내 배급이 이달에 몇 킬로 나간다 몇 킬로 나간다 알아. 아는데 실제 와보면 그 킬로수가 안 되는 거야. 날강도 킬로수가 안 되지. 50킬로 줬다고 딱 50킬로가 안 되잖아.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 200g이 200g 이렇게 감소를 봐가지고 이렇게 주면 사람들은 또 왜 집에 가서 또 왜 200g이 없냐 저걸 달아보고 왜 적냐 적냐 뭐 따지러 와? 따지러 오는 분도 있었어. 따지러 오잖아. 그러면 따지러 오면 얘기하지. 본래 우리가 이렇게 50kg씩 받아오는데 실질적으로 봐라 50kg가 안 되고 뭐 48.8kg 나간다 이렇게 뭐 49.2kg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겠냐 이게 좀 감소도 봐야 되잖아. 서로가 피곤하구나. 서로가 피곤하지. 세상에 이렇게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빡빡하게 살았잖아. 살다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와서 보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누가 걱정을 해. 먹는 게 흔하니까 서로 나눠 먹고 챙겨주고. 그치. 북한은 내 쌀도 수분기가 많잖아. 축한 쌀이거든. 여기는 쌀도 완전히 가공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거의 마른 쌀이잖아. 맞아요. 한 쌀이든 두 쌀이든 포장만 잘해놓으면 뭐. 그렇지. 묵은 쌀을 먹지 않습니까 언니. 5년 된 쌀, 3년 된 쌀 이런 쌀들을 안 먹어가지고요. 쌀 먹기 운동을 해서 떡볶이도 만들고 쌀국수도 만들고 쌀 먹기 위한 운동을 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쌀을 안 먹어서 가래떡 갑자기 생각나네. 세상에 가래떡 갑자기 먹고 싶은 건 어떡하지? 나는 막 이제 떡 생각이 아예 없어. 가래떡도 막 이렇게 막 생산하잖아. 북한은 뭐 그런 떡
똑똑 한번 이렇게 하는 날이 명절이잖아. 쌀 아까워서 누가 똑을 항상 언니. 그렇게 해 먹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쌀 걱정을 해. 쌀도 여기는 햇쌀을 골라 먹어. 어, 그러니까. 묵은 쌀은 남아 돌고 햇쌀을 골라 먹고. 근데 직장에서 북한에 있을 때 배급을 줬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조선 직장에서 배급을 주든가요? 남조선 직장. 야, 배급설이만 했던 쪽팔리겠다. 배급설이 진짜 그때는 그 직장이 되게 나한테는 뿌듯하고 행복한 직장이었어. 네. 왜냐하면 남들은 못하는 직업을 하니까. 그렇지. 그치. 게다가 여기 와서 배급제를 얘기라 하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잊어먹다나 어떻게 하는 절차는 얘기하겠지만 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에서 배급 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되게 거달프고 한국에 오니까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누구한테 뭐 잘못 줬다고 해서 해보자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딱 규제된 뭐 여기는 월급만 딱 주면 나가서 알아서 사 먹겠으면 사 먹고 그렇지 사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장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먹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여기는 살기 위해서 먹는데 북한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네. 그치. 이거는 즐기기 위해서 먹잖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예. 북한은 먹어야 된다. 오로지 먹기 오로지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예. 정말 이 배급 타던 그런 광경을 딱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말 표현이 말 표현이 정말 풍부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런 국영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있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배급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 있으면 사람들이 밀집돼가지고 나중엔 쌍 이렇게 줄 안 서면 막 쌍욕도 퍼붓고 막 나부터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 이런 직업의 어떤 이런 책임감이다 해서 하긴 했지만은 어느 날 돌이켜보면 자 저 일을 다시 하라면 할까 하는 생각 그 정도로 끔찍했구나. 다시 북한 가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북한에서 괜찮은 직업이라도 하겠냐? 못하지. 나도 배급 타러 가봤거든요. 얼마나 천대어 구박을 받았는 줄 알아요? 그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농장일 하다가 이렇게 배급쟁이로 넘었어요. 노동자로. 북한은 계급사회니까 노동자는 평생 노동자고 농장원은 자식 대대 평생 농장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급 타러 이제 어쩌다 가봤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일 나간 날도 있고 못 나간 날도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뭐 일 안 나갔다 그러면 어떨 때는 통째로 안 줄 때가 있어요. 억울하잖아. 막 배급표 아버지가 받아오면은 배급은 내가 가서 타는 거야. 온갖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타봤는데 그치.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 구박받을 일이 없고 당당한 삶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배는 눈깔이 있잖아. 1일, 2일, 3일, 4일 맞아요. 굴러 너 이렇게 며칠 일했다는 그 보수 그러니까 며칠 일했다는 그 체크 그거 보고 일한 날짜에 안에서 그렇지. 뭐 이틀 안 나왔다 3일 안 나왔다면 그 3일에 대한 물가를 이렇게 찢잖아. 그러면 그거 통계원들이 하잖아. 우리 같은 애들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뭐 그 매일 누구누구 뭐 젖떨떨이 뭐 누구 떨떨이 김 떨떨 일 나왔다 이렇게 체크하잖아. 체크하고 안 나온 거잖아. 3일 동안 안 나왔다 하면 그 3일 배급을 한 눈깔 이렇게 세 눈깔 쫙 찢어서 없애는 게 이 사람들은 피 같은 쌀인 거야. 그치. 맞아. 그 쌀 하나, 그니까, 한 그람 한 그람이 피 같은 거냐. 맞아. 란 말이야. 근데, 당시에는 내가 철이 없긴 없었어. 어떤 노동자분들은 아파서 못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이틀 못 나오면 두 눈깔을 그 사람 30일 중에 두 개 눈깔을 떼야 돼. 그러면 28일 거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가차없이 뗀 거야, 내가. 나는 아이고. 이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께 이렇게 뗐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와서 텅기훈이 저 보자고 하는 거야. 그 집은 애가 4명인 거야. 보자 했는데 나는 규칙을 내세우잖아. 뭐 사실은 이게 안 나왔으니까 해야 되잖아. 거기서도 계속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때는 정말 능통성이 없다고 봐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다음부터 좀 내가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아파서 못 나왔는데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계기를 없애야겠다. 아무리 안 나와도 나왔다 해가지고 일단 배급을 타오고 나중에는 뭐 사정하면 어쩌겠어. 다 인간 생활인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눈알 두알 뜬 것 때문에 텀기원에 완전 웬스질 수 있어. 근로자들이랑 웬스질 수도 있고 무서운 사회구나. 한 키로 두 키로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회생활 여령이 생긴 것 같아. 아 내가 아, 여령이 생기지. 그렇지. 경험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다 직장에서 여기는 돈으로 월급을 받지 쌀을 안 받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지. 근데 뭐 북한은 직장에서 준 월급으로 쌀을 못 사 먹으니까 쌀을 못 사 먹잖아. 키로당 5,000원인데 직장 월급이 극상해야 3,000원, 4,000원이잖아. 그렇지. 쌀 한 키로 값도 안 된단 맞아요. 말이야. 23살에 여기서 말하면 경리원이지. 그때 경험 삼아서 나중에 회계를 했지만 그때는 그냥 텀기원이라고 북한에서는 텀기원이라고 해. 예. 이제 병리를 받단 말이야. 예. 여기서 보면 경리지. 텀기원이 월급 계산도 해주면서 배급도 나눠줘. 예. 배급도 주지. 배급을 줄 때는 날짜가 있어. 예. 규제가 규정이 있거든. 우리는 광산 쪽이었으니까 예. 차가 많은 사람도 있고 예. 차감공 있고 뭐 이제 무슨 근로자 무슨 근로자 나뉘어 나뉘어 가지고 차감공은 800이다 하루를 하루 식량 하루 식량 기준하잖아 800g 근데 내가 나누어졌는데 북한도 자기 총량대로 배급을 안 줘. 규제는 800인데 직접 가서 타면 그 키로수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도 나누어질 때는 그 키로수를 못 주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배급을 주는 단위는 키로당 단가를 국가가 규제한 가격으로 제정해서 받아. 내가 만약에 3,000원을 월급 타잖아. 그러면 키로당 120원 가격이라던가 옥수수는 뭐 34원, 뭐 38원 이런 가격이라던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저도 한 10km 정도 타고 나면 1200 넘어가잖아. 10km면 1200 옥수수든 이렇게 10km 나가면 380 하면 뭐래도 거의 한 세대가 월급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 배급 탈 때도. 그래도 그 배급이 큰 거야. 그렇지. 큰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북한에서 근로자들이 배급값도 못 내는 사람도 있어. 야. 돈이 없어서. 그럼 못 내는 사람들은 딱딱 월급 줄 때 마이너스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월급에서 또 제껴. 제낀단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또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배급을 또 이렇게 타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다음날 시장에 나가서 뭐 몇 킬로는 팔고 팔아서 시장에 나가면 시장은 야매값을 야매값이니까 팔잖아. 시장 가격에 팔고 그 배급값을 물어내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 세상에 난 정말 막 들으면서도 굉장히 막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근데 그나마 그렇게 주던 배급도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고 나서 완전 북한이 300만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솔직히 나중에야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굶어 죽은 걸 솔직히 몰랐어. 그리고 배급제가 거의 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국가를 의존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이 따르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월급을 나와가지고 이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이 참 이게 정말 자본주의 우월성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와 이 시스템은 빡빡하게 사는 아무리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투자해서 뭘 준다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무슨 국가에서 자꾸 해줘. 오늘 그 배급제에 대해서 우리 언니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승전결 이거 하나만은 정확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우전해 살아가는 삶이 소위 북한은 독재화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게 짬뽕된 그런 이상한 집단이지만은 그 국가를 우전해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당당하게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비하고 당당하게 받고 살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시스템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고 소중한 이 시스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클수록 자꾸 국민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내가 뭐 해주겠다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작은 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의 권리를 국민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 정말 저는 방송을 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쌀을 먹지 않아서 쌀 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야 이게 한쪽은 너무 남아나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아무쪼록 남아날수록 더 아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잘 운영되기를 매일과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